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꽁님, 아버님, 은꽁님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사이언스 39,000원에 매수하셨다. 한미사이언스 39,000원이면 일단 매수 포인트 되게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은가 하면요, 오른쪽 하락, 오른쪽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비교적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으나 위에 저항권들 아직까지 많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위를 올라타고 난 이후에 여기 이격이 많기 때문에 여기 4만원권 정도는 올라탄 이후에 접근하면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엄청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겠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주가 모습, 시장이 그렇게 상승 추세 그리고 있는데 밑으로 박박박박 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자, 만약에 여기 하단 부위인 35,0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계단식으로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 인근 보시면 잘 버티다가 38,000원권을 잘 버티다가 한 단계 퉁하고 내려오니까 35,000원은 지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쳐지면 또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 39,000원인데요. 본인 매수 단가까지 가려면 35,000원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고요. 38,000원대를 먼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저항권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만 본인 매수 단가 갈 수 있는데, 상당히 현재는 모멘텀 없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부진한 박스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 상황은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시장의 상승세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콜마, 한국콜마는 37,000원에 매수하셨다. 이거는 매수 잘 하셨네 일단. 자, 37,000원이면 어디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37,000원 가격대가 한국콜마 37,000원 맞아요, 은꽁님? 37,000원이 잘 안 보이는데 예전입니까? 예전도 안 보이는데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47,000원. 그죠? 자, 현재 플러스는 나고 있네요. 자, 어디서 매수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하락한 추세 돌려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사이언스도 이러한 식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니 이제 위에 240일은 하나 있으나, 그죠? 밑에 다른 이평선들 지지하는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 넣는 상황은 되는 거거든요. 앞에 한미사이언스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좋은 점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돌려냈고, 이거는 그죠? 여기 있는 다른 종목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 있죠? 그죠? 어떤 겁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 잘 안 나는데. 자, 이 모습하고 비슷하죠? ABL 바이오하고, 그죠? 이렇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240일까지 강하게 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데, 자, 좋은 것은 돌파한 것이 좋았는데 강하게 밀리니까 좀 별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추후 상황 어떻게 돼야 되느냐. 20일이 안 깨져야 돼요. 20일이 안 깨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탈한 걸로 보이잖아. 그죠? 조금 이탈한 걸로 보이거든요. 추가 하락한다면 본인 본전권 인근까지 다시 밀리게 되는 상황 됩니다. 47,000원권까지. 그렇지 않고 위로 강하게 돌려낸다면 55,000원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당분간은 여기
55,000원을 고점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좀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쳐져버리면 좀 지지부진해질 거다. 반드시 반등세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한 55,000원 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기억났어요. 삼성전자를 아버지가 63,000원에 판다 이야기 하셨죠. 팔았습니까? 62,800원인데 팔았어요 혹시? 와, 이거 안 팔았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목표 이런 가격 딱 정해놓고 그게 안 오면 안 팔아 이랬다가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 영영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도 자꾸 고점 부위에서 음봉 나오고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것 같은 조짐이 나오면 조금씩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고, 지금은 물량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여야 된다.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밑으로 팔아먹은 게 밑으로 처지면 더 사놓으면 되고, 나중에 지지권에서 만약에 올라가면 다 안 던졌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국에 계시니까 안 팔았겠죠. 참, 우리 장모님도 이거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거든요. 아침에 집사람이 물어봐요. 자,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여보, 삼성전자 그게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캠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좀 했는데요. 왜?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팔으라고? 뭐 안 그래도 좀 그래서 그냥 냅둬라 그랬습니다. 왜? 아니, 어떤 사람 팔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 왜 냅둬라 그러느냐. 은꽁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은꽁님이 뭐 닥터K가 또 살았는데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시 사놓으면 되는데, 팔아먹는 대전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려고 또 팔아먹는 것도 있어요. 차익 실현은 적당히 하는 것도 있다고. 이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죠? 눈에 딱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48,000원과, 그죠? 57,000원이니까, 대략 9,000원 갭 아닙니까? 그죠? 9,000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폭, 더 해도 되는데, 이만큼 조정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볼 수 있거든요. 9,000원 다음에 얼마입니까? 아이고야, 63,400원 넣었네. 62,800원이 목표치가 나왔다고요. 목표치가. 그죠? 그러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63,400원 목표치 넣었는데, 그죠? 여기 인근에서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음봉 떨어질 때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은 종목이니까 다 안 던졌다 치면 3분의 1. 오, 다시 올라오네? 일단 홀딩. 오늘 다시 2% 깨지잖아요? 또 3분의 1 매도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딱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잘하는 트레이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3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3분의 1 남아있잖아요. 잘 챙겨 먹어가면서, 그죠? 밑으로 밀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밑으로 밀리면, 아이고, 잘 챙겼네,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밑으로 밀릴 때 3분의 2 팔아먹은 거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주도주들은 여기서 그냥 푹푹푹 빠진다고요? No. 그런 경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쳐져도 쳐져요. 그러면 여기 사서 또 올라가고 약간 밀린다 싶죠? 또 팔고 또 내려오죠? 또 사고, 이걸 몇 번 하다가 아까 봤던 종목들처럼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판다고요. 그죠? 꺾이기 전까지는. 그죠?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더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까지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엉꽁님 속 좀 그만 태우시고, 아버님 한번 탁특해 의견을 잘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샬라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ABL 바이오 19,700원. 6,000 중 삼성, 셀 4,000. 나머지는 조금씩. 자, 셀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래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셀트리온 수익 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단가 얼마예요? 남겨보십시오. 이왕 아버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셀트리온 먼저까지 딱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셀트리온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은콩님 아버님 단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셀트리온은 닥터K가 최근에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느낌이 와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17만 1000원을 잘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밑에 16만 7000원까지의 여유는 좀 있어요. 그죠? 저기를 지키면 양호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15만 6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 16만 7000원이 무너지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18만원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8만원의 저항. 그러면 18만원을 강하게 뚫어야 돼요. 강하게 뚫어야 되는 게 기본 급선무고요. 18만 5천원, 6천원권의 저항을 여기 자꾸 받고 있는데요. 여기가 추세 무너지는 넥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던 추세가 여기서 딱 무너지니까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고 하락 추세 전환했거든요. 다시 올라가도 밀리고 다시 올라가도 밀리니까 18만 5천원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한다면 더 홀딩 가능하겠으나 여기 가서 자꾸 튕겨내려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눌려줄 때 18만원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여기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그죠? 18만 6천원 팔아먹었는데 더 가면 어떻게?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남은 거 있습니다. 그것은 19만 7천원권인 여기 전고점까지도 노려보시는 전략. 자, 정리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서 18만 5천원권까지 터치할 때 장대 양봉 끝내주게 시연하면 던지 필요 없어요. 더 들고 가고요. 19만 7천원 목표치로.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장 한번 더 받을 겁니다. 아마 장 한번 더 받을 것 같아요. 원래 3-3번이 있거든요. 한번 두번 이번 세번째 출하입니다. 여기 이렇게 윗골이 달면 조금 축소하셨다가 여기서 지지권 18만원권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요.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이후에 강하게 올라간다면 19만 7천원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와, 18만원. 18만원 좀 위긴 한데 뭐 크게 걱정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에이벨 봐요. 우리 샬라님이 19만 9700원 언제 샀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으면 떼찌 좀 해야지. 언제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여기서 샀으면 올라간 거 다 토해내서 잘못했고요. 오늘 샀으면 별로입니다. 오늘 별로예요. 떼찌 좀 해야 되겠네. 왜 별로다 하는 것 같아요? 왜 별로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지대에서 샀다고요? 음봉으로 밀리는데? 그죠? 강한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그대로 때려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 세웠으면 강하게 올라가고 이 상단까지 가야 되는데? 힘없이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그죠? 본인은 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정석적인 분석을 하자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밑으로 한번 퉁 하고 더 깰 수도 있어요. 그죠? 왜? 60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20일 중요하다 했는데, 다 깨고 내려왔어.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그것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다 토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에 퉁 하고 무너지면 실망 매물 엔드,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두두두둑 나오면서 16,000원권까지도, 6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별로 좋은 포인트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샀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개무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 돼요.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아침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매수하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자제하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시장이 흔들흔들 물론 그죠?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고 중국이 2% 이상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고 이게 섹터의 상황도 무시했어. 섹터의 상황도 섹터 보세요. 바이오 섹터 퍼렀는데
그거 무시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 간과 많이 해요. 내 종목만, 내가 관심 있는 종목만 많이 쳐다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가격만 딱 쳐다봐, 가격만. 와, 며칠 전에 25,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 내려왔네? 와우. 와우, 25% 세일 구간인데? 세일이 아니라 잘못하면 땅굴 더 파고 더 빠진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해요. 앞전에 추세나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지켜보려고 조금 담아뒀다. 그렇다면 좀 다르긴 한데, 다른 거 지켜보려고 담아놔요. 다른 거.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한 주씩 이렇게 사놓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인지 보려고 이렇게 사놓았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테스트도 가능한 한 정석적인 자리나 제대로 된 자리에서 그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기를 권유드릴게요. 언제? 언제? 이 종목을 관심 가지고 싶은, 이런 때딱 해야 돼, 이런 때. 근데, 가격대는 비슷하죠? 아니, 지가 여기 인근에서 뭐할수 있다며. 가격도 비슷하구만. 가격이 비슷한데 뭘 무시했다? 이거 무시했다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 그죠? 가격대는 똑같은 가격대이지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익혀나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종목 상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